처음 만남부터 굉장히 공격적이었던 오늘의 주인공 나요. 이랬던 나요가 달라졌다. 하우스 교육을 같이 시키면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누구세요? 지금 이제 좀 이따 외부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그분 오면 좀 지저요 아니면 어때요? 엄청 지질걸요? 아 그때도 지셨어요? 네. 그러면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보호자가 저희가 아까 했던 막기를 한번 하면서 그 사람한테 못 가게끔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옆에서 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네. 초인동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와요 쪽으로 쭉 가볼게요. 쭉. 네 쭉. 네 좋아요. 더 쭉. 더 쭉. 더 쭉. 제가 한번 문을 열어줘 볼게요. 다시 그쪽 와보시고 다시 또 여기서 왔다 갔다만 연습할게요. 네, 좋아요. 제가 이제 손님으로 들어오라고 할게요. 네. 절대 나오게끔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죠? 쭉 밀어볼게요. 거의 서 있어요. 쭉. 쭉. 더 쭉이야. 더 쭉. 어, 다시 네. 내려놓고 앞으로 좀만 더 가볼까요? 네, 이제 뒤로 천천히 쭉 나와볼게요. 진정이 되면 뒤로 나와보실게요. 여기서 가만히 있을게요. 다시 앞으로 쭉, 쭉, 쭉. 네, 좋아요. 지금도 보면 자기가 지키려고 반응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때도 보호자가 지금처럼 진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앞으로 더 쭉. 이제 천천히 외부 사람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뒤로 천천히 와볼게요. 네, 저 거기서 왔다 갔다 할게요. 못 오게요. 지금 바로 만나게 하면 바로 지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정을 한 후에 외부 사람을 만나게 해야 돼요. 이제 외부 사람한테 가도 한번 냅둬보세요. 대신 지지면 앞을 확 또 막으셔야 돼요. 보호자분 살짝 계속 집중을 하시면서 이제 보호자가 쩔러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름 부르면서 마요야 들어가. 다시 뒤로 와볼게요. 외부 사람이 오면 무작정 그 외부 사람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요도 진정이 되면 그 다음에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뭐 간식을 주시든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외부 사람이 멀리서 간식을 한두 개씩 던져주면 좋아요. 하나 던져볼까요? 그냥 마요 쪽으로. 나와도 냅둬보세요. 아, 그냥 또 다시 던져볼까요? 멀리. 네, 좋아요. 보호자는 이때 좀 옆으로 와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나 지질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하나 던져주시고 이렇게 되면 마요가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외부 사람을 좀 더 좋아하거나 아니면 좀 더 경계할 수도 있고 이거는 누구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좀 호의적이고 괜찮다면 조금 왔을 때도 간식 주면 좋아요. 한번 이름 불러가 한번 줘보실까요? 네, 좋아요. 이제 외부 사람 좀 걸어다니면서 하나씩 바닥에 던져줘도 좋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가시면서 마요. 또 앞으로 가시면서 마요. 보호자는 혹시나 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옆에서 같이 계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외부 사람이 왔을 때 진정을 시키고 외부 사람이 간식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외부 사람이 오면 좀 좋은 기억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항상 여태까지는 외부 사람이 오면 자신은 갇혀지고 맨날 피해만 받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오는 걸 점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된다면 방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서 진정시키고 간식을 주는 법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외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짓는 걸 아까 저희가 막기 밀기를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응용을 하면 하우스 교육을 같이 시키면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간식을 들고 한번 들어가라고만 해보실까요? 하우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안에 처음에는 간식을 넣어보시고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계속 여기 안에 있으면 간식이 나온다는 기억을 심어줘야 돼요.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뒷발만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이랬을 때 억지로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스스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오면 다시 또 넣으셔야겠죠? 이제 던지는 척만 한번 해볼게요. 일락! 일락! 그러면 하나 주실게요. 그리고 이제 나오게끔 다시 던져주시고 똑같이 던지는 척. 안
앉으면 너 하나 주시면 되고요. 응, 잘했어. 하우스 이렇게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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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살짝 올려주시고. 잘했어. 하우스. 네, 던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응. 조금 더 멀리서 해볼까요? 그 정도. 밖에 하나 던져서 나오게끔 하고. 하우스. Nope. 하우스. 하우스. Nope. 하우스. 이제 간식을 여기 앞에 던지세요. 이제 먼저 일어서서 한번 해볼까요? 하우스. 잘 기다리고 있으면 또 하나 가서 줘볼게요. 이게 하우스 교육도 하지만 기다려 교육도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하우스. 네, 좋아요. 이제 기다려 하고 좀 이따 줄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도 되게 잘해요. 아, 그래. 아, 연습이 좀 되어 있어요? 네. 연습이 되어 있으면 교육하기도 훨씬 더 쉬워요. 시간 될 때마다 이 하우스 교육을 많이 하세요. 이 하우스 교육이 되면 어떻게 응용하는지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전에 했던 하우스 교육, 간식을 하는 교육이죠. 이 교육이 잘 되면 이제 초인종이 울리거나 하우스 초인종이 울리거나 외부 사람이 왔을 때 이거를 응용하면 훨씬 더 좋아요. 네. 저희가 막기로, 밀어내기로 조금 흥분도를 가라앉혔기 때문에 전보다는 말을 잘 들어요. 하지만 이 밀어내기 막기를 제지를 안 시키고 하우스를 하면 절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밀어내기 막기 한 다음에 좋아지면 하우스 교육을 응원하시면 되고 지금 초인종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한두 번 짓는 건 냅두세요. 근데 뒤로 천천히 가시면서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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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다시. 좀만 더 앞으로 쭉. 한 번만 더요? 앞으로 쭉. 네, 좋아요. 초인종 소리 대해서 지짐이 굉장히 심하니까 일단은 멀리 가지 않고 이렇게만 있을게요. 네. 뒤로 천천히 나가고 누구세요 하면서 누구세요? 초인종을 이게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초인종은 내가 지키는 거다. 초인종이 울리면 내가 집을 지켜낸다. 이런 생각해서 지짐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와우. 똑같이 누구세요? 처음에는 지졌는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얘도 네. 참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충분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맞아, 초인종 연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인자 보호자가 제지시키고 문화까지 나가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초인종 좀 눌러주세요. 누구세요? 뒤로 쭉 나가볼게요. 또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좋아요. 문화까지 나가볼게요. 네, 좀 더 앞까지. 누구세요? 네, 좋아요. 누구세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오, 가만히 있네. 누구세요? 택배요. 택배요. 누구세요? 택배요. 누구세요? 택배요. 간식을 주실 때는 짖다가 조용해지면 간식을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조용했을 때 간식을 주셔야 돼요. 택배요. 택배요. 어, 좋아요. 잘 기다렸으니까 간식 하나 줄까요? 택배요. 택배요. 네, 좋아요. 앞으로 살짝 막아주세요. 뒤로 좀만 더 쭉. 간식 하나 줄까요? 네, 좋아요. 뺏으려고 하면 문다는 거예요.